자, 종목 전달을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.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 갓생일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. 삼익THK, 요거 로봇 관련주죠? 네. 매수 가격이 14,000원, 그리고 20%신데요. 일단 지금 손실입니다. 오늘 근데 5% 넘게 잘 가죠? 그러네요. 13,190원. 그럼 이제 슬슬 좀 탄력받고 다시 매수가 위로 가지 않을까? 이렇게 기대감이 슬슬 드실 것 같기도 한데, 그러네요. 슬슬 올라오는데,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죠. 자, 전문가님, 삼익THK 슬슬 올라오는 기미가 보입니다. 그런데 매수가 이상, 또 목표가 좀 높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삼익TH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에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러면서 삼성과 이제 협업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지금 이 로봇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중요한 게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, 이 부분이 결국에 이제 중요하실 것 같아요. 지금 보게 되면 이 삼익TH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약 13,200원 구간에 121선의 저항 구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,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 매물이 들어왔었던 구간에 걸쳐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즉, 지금 현재 구간을 뚫어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고,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확률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지금 대응 방법은 간단할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로봇주들을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로봇주는 그래도 조금 더 이 대장 쪽을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삼익TH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익TH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매수가가 높으신 이상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에는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3,200원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다음 매물대 구간은 약 매수가 근처 구간이 될 것 같아요.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가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바닥권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때문에 삼익TH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 현재 구간을 뚫어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현재 구간을 뚫어주면 매수가 근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 현재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2,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사실 다시 이 주목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. 어느 정도 12,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드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현재 구간을 돌파를 시도를 할 것 같기는 한데, 다만 이제 이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면 조금 더 로봇주들이 주도주로 움직이면서 삼익TH도 조금 같이 끌고 가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든지, 아니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서 무언가 이제 이 수주권들을 따내온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지금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해주기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, 일단은 이 현재 구간을 만약에 뚫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리를 고려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때문에 삼익TH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현재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삼익THK 살펴드렸습니다.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네. 이 종목, 갓생일지님의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참고를 해보시고요.